배고파서 잠이 안 와. 배고파서 잠이 안 와. 형들. 와, 나 그냥 자려고 했는데. 김민철, 이제 조개구이 먹는 거 보니까 배고파서 못 자겠다. 이 새끼들 존나 맛있게 처먹고 있대. 존나 열받더라. 인정? 그래, 야, 성인 군자야. 반갑다. 따라간다. 아니, 그걸로 먹어야겠다. 수육 백반으로 시켜야겠다. 국물에 고기에 상추쌈까지 나오는 걸 이렇게 야무지게 싸 먹어야겠다. 인정?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인데, 인정? 내가 웃고 있나요? 모두 거짓이겠죠. 세수했어. 자기 전에 세수하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샤워해야지. 황중하고 띠로리 형님한테 처맞고 왔냐고? 왔고 왜 이러냐고? 아니, 왔고 이거 씻어서 그랬다. 씻었다. 씻고 와서 그래, 왔고. 아니, 여러분들, 근데, 그렇게 찬란한 게스트분들 예쁘신데, 별로 안 기뻐 보이는 거 실화입니까? 어? 별로 안 기뻐 보이던데? 어? 뭐야, 어떻게 돼 가는 거야? 난 방송 중이라 몰랐지, 형들. 어? 뭐예요? 뭐냐고요? 그러니까 나그 자리에 있었으면 바로 그냥 재밌었을 텐데 아쉽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가버릴까? 장난입니다. 아, 이거 끝나고 그리고 기차표 좀 예약해야겠다. 주말이라 기차표 없을 수도 있잖아. 돼지국밥? 저기 뭐야? 애들이랑 맨날 가는 데 있죠? 돼지국밥집. 거기 가요. 이름이 뭐였더라, 거기가? 맨날 가는데 24시간짜리 국밥집 있잖아. 아니, 합천 말고 여기 가까운데, 감전동 가까운데. 24시간짜리 있거든? 아, 근데 우리 집 모기, 형들 나 여기 모기 물린 거 보여? 아씨, 뭐기 있냐? 존나 열받던데. 자는데 윙윙거, 자려고 누웠는데 윙윙거려가지고, 씨발, 잠을 못 자네. 아, 여기도 물렸네, 씨발. 여기도 물렸다, 형들. 보이지? 아, 씨발. 모기 이 새끼 존나 빨았네. 개꿀 빨았네, 모기. 자다가 일어난 게 아니라고, 자려고 누웠는데 잠이 안 오는데, 갑자기, 김민철 이제 조개구이 먹방 때리고 있대? 갑자기 그거 보니까 배 존나 고파, 아까부터 배고팠거든요? 배 존나 고파가지고, 아, 씨발, 이거 안 되겠다 하면서 일어났어, 그냥. 인정? 그러게, 성인 군자 중에 저 또라이 새끼 아니야, 씨발. 아까까지만 해도 씨발 방송 켜져서 형 사랑해 이러더니 미친 새끼네, 저 새끼. 씨발, 진짜. 묶어놓고 존나 패고 싶다, 진짜. 아니, 근데 시청자 왜 이렇게 없냐? 50명밖에 없냐? 형들, 맥힘 학고 다 됐자야. 형님들, 맥힘 학고 막다 됐자야. 시청자 100달이다 안 돼요.
서울에 일요일날 가야지. 인욱이 형 맨날 가는데 국밥집 있죠? 거기 가요. 인욱이 형 맨날 가던 국밥집, 그 뭐지? 이름 까먹었다. 그래, 열심히 해야지. 근데 왜 이렇게 나 대회 올라갈 것 같지? 느낌이, 왜 올라가는 느낌이 들지? 연습, 올라가는 느낌이야. 느낌이. 아, 진짜로. 나 우승이, 근데 내 느낌이 보통 다 맞거든. 내가 올라간다 생각하면 보통 올라가거든. 올라갈 것 같은데? 못 올라가면 묶어놓고 팬다고? 못 올라가면 슬플 텐데, 위로풍이나 쏴줘. 부모님 안녕하세요. 저 안에서 먹어도 되죠? 백반, 쭉 백반 주세요. 네. 맨날 여기서 먹는데, 맨날 우리 오면 여기서 먹잖아, 형들. 오늘도 여기서 먹어야겠다. 형님들도 배고프죠? 아, 나 너무 배고팠어, 진짜. 주욱백반 야무지게 하나 먹어야겠다. 주욱백반이 8,000원인데 맛있어요. 수육이랑 국이랑 밥이랑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아니, 나 지금 씻고 온 건데 왜 자꾸 씻고 다니라는 거야? 형들, 나 지금 씻은 건데 왜 자꾸 씻으라는 거야, 나보고? 어? 아니, 씻은 건데? 스킨 로션도 바른 건데? 왜 그러세요, 진짜, 여러분들? 내일 옷 좀 갈아입을게, 내일. 아니, 내일 옷 갈아입으면 되지. 봉주리 왜, 형들? 봉주리 뭐야? 예쁜 채보미님이랑 같이 있으면서 왜요? 어? 봉주리 예쁜 채보미님이랑 같이 술 먹는데 나보고, 난 혼자 밥 먹는 나보고 살려주라고? 뭔 소리야? 어? 아, 근데 시간 벌칙 하면 존나 힘들어. 지금 며칠 단 3, 4일 됐잖아. 존나 힘들걸? 어? 웬 여자친구분 코이한테 타투 받았냐고요? 아니요, 전 타투 없는데요. 네. 오늘 이따 낮에 빨리 일어나면 방송 좀 하다가 끄고 연습하고, 늦게 일어나면 그냥 방송, 아, 연습만 한다 마인드. 공지사항 쓰겠습니다. 네. 공지사항 쓸게요. 공지사항, 여러분들한테 공지사항 안 썼다가 호되게 욕먹었으니까. 공지사항 잘 쓸게요, 여러분들. 아, 모기가 문대가 너무 간지러워. 형들, 여기 보여? 모기 문대, 여기? 보이죠? 여기랑, 어디 물렸더라? 아무튼, 모기가 오지게 물었어, 지금. 아, 여러분들, 근데 저 솔직히 돼지인데, 이렇게 하면 근육이 있어 보일걸요? 맞지 않아요, 여러분들? 형님들, 이렇게 하면 근육이 있어 보이죠? 인정? 근데 근육 있어 보이지?
근육 없어 보여? 영 많이 들어. 이렇게 하면 어깨 넓어 보이지? 이렇게 하면. 아 배고파. 야무지게 먹어야지. 아니 대회 전이라 대회 전이라 했지. 오늘이라고는 안 했지. 인정? 형님들 아 너무 배고파요 근데 진짜. 맛보기 순대도 하나 먹고 싶은데 오바마겠지 근데? 이거 백반만 먹으면 깔끔하겠지? 아 근데 맛보기 순대 먹고 싶은데 7,000원 비싸. 그러면 한 끼에 8,000원, 7,000원 하면 15,000원 쓰는 건데 오바마지. 이거 방송 키는 스타 존나 하는데 방송 끄고 스타를 왜 하냐. 이거 대회일 때 있을 때만 준비하면 되지. 인정? 형들? 대회 있을 때만 열심히 하면 되지. 내가 지금 10년째 스타 했는데 존나 힘들지 형들. 스타 계속하기는. 아니 근데 10년째 스타크래프트 했잖아 내가. 방송 끄고 할 정도의 열정은 없지. 감사합니다. 머시마 형님, 우리 변정아 형님 어서 오십시오. 하루 10판은 할걸 막말로? 아닌가? 10판은 할걸요? 아 근데 안드로메다는 무조건 이길 것 같아. 느낌이 좋아. 내가 안드로메다 존나 잘하잖아. 알죠 여러분? 안드로메다 쿠프젠 내가 존나 잘하잖아. 1경기는 무조건 이겼어. 근데 이 경기는 모르겠다. 대회 기간에 그래서 방송 끄고 존나 연습하지 않습니까? 형님들. 대회 기간에는 방송 안 하고 존나 열심히 연습하잖아요. 알죠? 노래도 정해가지고 보내놨어요. ASL일 때 확인하세요. 노래 정해서 보내놨거든요. ASL 때 노래 확인할때요. 아 옛날에 남기영이 싱하영 표정 존나 잘 따라했는데 그거 어떻게 하더라. 아 남기영이 싱하영 표정 따라하는거 존나 웃긴데 못하겠네. 아 이거 아닌가? 만났다. 너무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이고 프레시 켜져있네. 인정? 수육에 밥에 국물에다가 각종 채소들 개 오졌다리. 인정? 맛있지 여기. 이제 국물부터 그리고 막말로 여기 국물에 국수도 꿍짜예요. 근데 국수까지 먹을 국수까지 먹으면 10대지니까 국수는 안 먹어야 돼. 세훈아 조금 간이 있다. 네. 조금 넣어야겠다. 새우젓 좀 넣어야겠다.
형님들 부추가 남자는 스태미나에 좋다는데 이거 맞습니까? 부추가 남자들 스태미나에 좋다던데. 맞지? 쌈 하나 싸먹어야지. 봐라. 여기다가 인장하고 오이고추, 오이고추 살짝, 오이고추 살짝 꺾어서 먹고 먹겠습니다. 이따 닦기마스. 근데 고기를 그냥 소스에 찍어 먹어만 해도 맛있어요. 간장 소스. 여기 장수촌. 무엔트 사람들 새벽에 특히 이누기 형 자주 오는데 알죠 여러분들? 아 좋다. 여러분들도 하나씩 먹어요. 봐요. 배고플 시간이지. 이 시간까지 깨 있다는 거는 배고플만 하지. 맛있다. 근데 이 수육이 여기 들어가 있으면 국밥이잖아. 근데 이렇게 따로 주면 왠지 다른 음식 먹는 것 같아. 형님들 인정? 왠지 여기 먹으면 다른 음식 먹는 느낌. 고기를 먹었으면 바로 김치를 섭취해서 채소와 영양 균형 맞춘다고 해. 맛있어요. 아니 여러분들, 예쁜 여자분들이랑 재밌게 놀고 있는 봉준이들 혼자 국밥 먹는 제가 어떻게 살립니까? 예? 제 말이 맞아요? 아니에요?
불쌍하다고? 내가 왜 불쌍하지? 난 혼자 국밥 먹고 있는데. 확실히 새벽에 먹는 게 개꿀맛이야, 인정 형들? 새벽에 먹을까 말까 할 때 딱 참고 자면 다음날 행복하게 하는데 딱 그냥 먹을 때, 먹을 때가 더 행복해, 인정? 형들? 먹을 때 존나 기분 좋아. 운동 가끔씩 하지. 예선은 이미 뚫었습니다, 형님. 소신이 형, 오케이. 계속 씹어야겠다. 인정? 아, 맛보기 순대까지 하나 때려버릴까, 그냥. 맛보기 순대 개꿀맛일 것 같은데. 때릴까 형들? 아, 곰돌이 형님 팬가 감사합니다. 그럴까? 이모, 맛보기 순대도 하나만 주세요. 네. 네. 하나 때리자. 어차피 먹으러 온 거 살찌는데 그냥 조져버리자, 그냥. 공돌이 형 열심히 살면 다시 취직할 거야. 계속 열심히 살면 그게 아플 생각했지 당연히. 순대는 순대 좀 조그맣게 나와볼걸요? 아니 근데 원래 미세먼지는 국밥으로 없애는 거야, 형들. 근데 미세먼지는 국밥으로
없으면 거야 원래. 알잖아. 진짜라니까. 미세먼지는 국밥을 없애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난 미세먼지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 사람들이 많다니까 많은 줄 알지.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미세먼지 솔직히 뭔지 잘 모르잖아요. 사람들이 많다길래 많은 줄 알지. 점점 비호감이 돼간다고. 아니 내가 뭐 비호감이야. 어? 그냥 내가 쓰는 거지. 오랜만에 몇 개 주냐고요? 토신 형님? 저의 작은 소원이 있다면 이 국밥값이라도 나왔으면. 이 국밥이랑 맛보기 순대값이라도 나왔으면. 내 자리 안 된다고요? 그럼 999개 주세요, 형님. 형님! 999개 주세요, 그러면! 아우, 좋다. 엄마 여기 주세요. 네, 또 보여요. 어떻게 다섯 자리 달라 그러냐? 어? 나도 양심이 있지. 어떻게 다섯 자리를 요구하냐? 목걸이다. 여러분들 부산은 순대 뭐에 찍어 먹죠? 부산 쌈장에 찍어 먹나요? 순대? 응? 부산은 순대 뭐에 찍어 먹죠? 이게 여기다 찍어 먹으면 되지 그냥. 와 맛있다. 와 순대 맛있네. 여기 처음 먹어보는데 순대. 된장 찍어 먹어도 맛있다. 진짜. 그래 나는 못 보여가지고 형님들 이거 원래 초장에 찍어 먹는데. 아니 도시
아니 도신 형님 한 번만 찍어 쏴주세요. 형님 힘들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도신 형님 오늘 하루도 힘들었어요. 왜? 와 근데 형들 날 바꿨다 밖에 오제 아 그래? 아니 근데 저번에 도신이 형이 한번 쏴줬어 1000개. 아니 저번에 도신이 형이 1000개 한번 쏴줬어. 기억하고 있지. 좋았다. 약간 좀 토신이 형 자극하면서 토신이 형 나오게 하는 작전 좋았다. 오늘 좀 마음에 든다, 요야. 오늘 좀 마음에 든다. 아니 형님 감사합니다 진짜로. 홍준이 방송 아까 슥 보다가 나왔는데 별로 재미없길래. 핸드폰으로 못 드려요 퀵뷰를. 형님 어떡하죠? 드리고 싶은데 핸드폰으로 퀵뷰를 드릴 수가 없잖아요. 아 진짜? 그래 마피아 재밌었나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마피아 꿀잼이었나요? 알겠습니다. 특별 보내놓겠습니다. 꿀잼이었다? 그래요? 좋다. 왔다 빙. 기훈이가 의사 잘했나 보네. 아니 나는 많이 해봐도 잘 모르겠더라고 게임. 근데 그 게임 마피아 게임 많이 해봐도 잘 모르겠더라. 근데 마피아는 가끔 해야 재밌는 것 같아. 내가 느끼는 건데 자주 하면 재미없고 가끔씩 해야 좀 꿀잼인 것 같아. 니영골 토고건 니영토 어서와라. 그냥 그랬나 보네요. 장미파 누나들은 어땠어요? 장미파 누나들.
근데 장미파 누나들은 어땠어? 아 진짜? 그 누나들은 다 잘할 것 같은 이미지인데. 숨짝 누님 보고 싶다. 숨짝 누님 요즘에 이렇게 안 보이지, 이제? 흔들리아 때문에 바쁜가? 아, 배 엄청 부르다, 나 혼자 먹으니까. 오빠 한번 해달라고? 시청자 형들이 해달라 해서 해준 거야, 시청자 형이. 아니, 또진이 형님, 몇 살이십니까? 33살이시군. 나이 좀 있으시구나. 형님 필딱이시네요. 필딱다리 필딱다 필딱다리 필딱다. 날 밝았는데 이거 실화예요? 또 해뜰 때잖아요 오늘. 니드킨 형님 팬글 감사합니다. 잘생겼는데? 앞으로 너 인생 내가 책임진다. 내일 동사무소 가자. 아 배불러. 아 너무 잘 먹었다. 아 너무 잘 먹었다. 아 배불러. 뭐 너무 잘 먹었어요.
거세요. 나 사전 투표했어요, 여러분들. 와, 날 다 밝았네. 와, 집으로 돌아가는 길. 아침 해가 떠버렸어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운동하기 싫어서 그러는 게 아니고, 밥 먹자마자 운동하면 안 돼요. 진짜로. 감사합니다. 토신이 형님. 일요일 날 뵐게요. 여러분들. 와, 근데 요즘 해가 빨리 뜬다. 어? 형들, 왜 이렇게 해가 빨리 뜨냐? 완전 날이 다 밝았네. 형님들 반갑습니다. 근데 머리카락 이렇게 해도 좀 잘 어울리는 것 같다? 여러분들 맞죠? 머리카락 이렇게 하니까 좀 약간 강남 스타일 같은데 세련돼 보이는데? 약간? 아, 아메리카노 안 먹어요 저. 카라멜 마키아토로 해주세요. 아니면 카페 모카. 그 대신 휘핑크림 없이, 다이어트 중이니까. 푸블럭이었는데 나 지금? 지금 푸블럭인데? 어째 쪄서는 왜 울고 있지? 뭐지? 저 사람 형님들 저 사람 울으면서 이러는데요? 울면서 행복했어 너와의 시간들 이 노래 부르면서 가는데 울면서? 오 씨발 존나 불쌍하네. 아 씨발 아 왜 헤어졌다고 질질 짜? 진짜? 세상에 여자가 그 여자밖에 없어요? 아 진짜 나는 운 적은 없어. 저는 상남자라서 태어나서 진짜 운 적 없어요. 딱 태어날 때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 그때 한번 울고 그 이후로 운 적 없어요. 세 명이 울고 나는 우는 그 액션만 취했는데 즈벤저스 된 거지. 미세먼지? 아우 상쾌하네. 국밥 먹어서 그런가 미세먼지도 그냥 똑딱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야. 상쾌해. 와, 여기가 싸긴 싸. 형들 봐봐. 형들 봐봐. 방 두 개에 2,000에 30, 방 세 개 4,000에 20. 여기가 싸. 방 세 개 5,000에 20. 싸긴 싸. 여기가 보이지? 방 두 개가 전세인데 3,500원. 아, 3,500만 원. 왜요? 어, 우리 집도 진짜 계약 잘했어. 3,000에 30일. 방 3개. 기가 막힌 집으로 했지. 3개 중 하나 고르기야? 뭐죠, 그게? 아! 근데.
형들 방금 커플 저기 동양장 저기로 손잡고 들어갔어. 쉣. 뭔진 모르겠지만 콜 때리겠습니다. 와, 나이도 어려 보이는데 장을 가네. 여러분들 장은 그런 데 아닙니까? 옛날에 좀 까진 친구들, 어? 친구들이 있었을 때 친구들이 이러잖아요. 와, 야 우리 장 잡고 가서 술을 마시자. 어렸을 때 좀 까진 친구들 만나면 그렇게 말하잖아요. 마이너스 2000이면 팬들 저녁 식사 사주게? 총 5000, 2000, 마이너스 2000? 아, 그 정도는 하는데 저보로는 팬 거의 없는데요? 저는 콜인데 저보로는 팬 별로 없는데요? 한 명 아니면 두 명인데? 근데 발걸행님 오긴 오는데 내 팬이라고 보기가 애매한 게 게이머 다 좋아하고 어? 그렇다고 내 내 방 팬닉도 아니고 애매하지. 술 먹방 난입하고 싶은데 저 그거 있어가지고 대회 있어서 안 돼요. 컨디션 관리해야 합니다. 직관 가면 꽃이 빨아주냐고요? 잘라는 줄 수 있죠. 바로 그냥 거기서 절단 내줄 수는 있죠. 원하면. 아니 안 가지 당연히. 근데 보미님이랑 이제 혜정님 또 뵙고 싶긴 하네요. 아니 혼자 상관없는데 정모하라고. 혼자 1대1로 정모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예? 여성팬분이면 1대1 가능하지. 근데 남성팬분인 1대1 좀 빡세지. 어? 와 얘 뭐야, 얘 왜 이렇게 귀엽게 생겼냐. 안녕. 역시 길냥이란가. 와 야 길냥이라 그런가 겁이 많아. 길냥아, 길냥아 안녕. 아. 직관 가면 습만티 가능합니다. 근데 제 주먹을 피할 자신이 있으면 하세요. 저 복서라서 누가 내 몸 터치하면 바로 주먹부터 나가거든요. 제 주먹 피할 자신 있으면 숨만티 하세요. 아시겠죠? 아니 진출 뭐라면 못하면 마음 아픈데 뭐 거기서 또 뭘 쏴. 어? 오늘 가슴 한쪽 찍고 온다고? 왜 그러십니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민국이 형 캣맘인 거 아냐고? 그럼 뭔데요? 고양이들, 길냥이들 밥 주는 사람? 어? 고양이들 밥 주는 사람인가? 길냥이들? 어, 여기도 있네? 양이하이. 아 가지마 가지마 가지마. 양이야 가지마. 일로와. 아 귀여워. 귀엽게 생겼노.
이렇게 생겼노. 냥이. 냥이 일로와. Come on. 경계가 많아. 길냥이들은 경계가 많아. 겁이 많아. 아무래도 밖에 살다 보니까 나쁜 사람도 많아서, 근데 저렇게 사는 게 맞는 것 같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들? 길냥이들은 밖에 살아서 저렇게 사는 게 맞아. 나쁜 사람들 많아서. 인정하시는 부분입니까? 여러분들? 아이고, 늘끈이 형님, 오랜만이십니다. 형님, 어서오세요. 레옹이랑 마틸다 왜 방에 가득 키우냐고. 아니, 그건 사람 누구 있을 때만 그렇게 하고, 사람 없을 땐 다 열어놔요. 레옹이랑 틸다 한 1년 6개월 됐다. 1년 6개월 정도 됐다. 안 가도 키운다고, 이 우파 새끼야. 진무기 형은 강아지 한 마리, 고양이 한 마리 키우고, 나는 고양이 두 마리. 운영자님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여러분들 근데 이번에 대통령 선거에 15명 후보들 출마했잖아요. 그 유력한 후보들 한 5-6명 빼고는 나머지는 출마하면 3억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다는, 내면서 출마하는 거라는데, 두 명 사퇴했어요. 어쨌든, 3억을 내면서 왜 나오는 걸까? 대통령 후보에 뭐, 응모했다는 게 큰 그게 양력 같은 데가 들어가나? 3억짜리 어그로라고요? 당을 알려야 돼서. 나 몰라서 진짜 몰라서 물어보는 거야. 와, 여기 똑같은 포터들이 네 대가 쭉쭉 서 있네. 하이시테루 포터 1, 2, 3, 4. 하이시테루. 배부르다. 걱정 없이 살고 싶다, 인생. 이렇게만 살았으면 좋겠다, 맨날. 걱정 없이. 맛있는 거 먹고, 기분 좋게 잠들면서. 인정? 이번에 역캠들 직관 안 오냐고. 아니, 나 직관 오는 역캠 없는데? 형들? 저는 직관 오는 역캠분들 없는데요? 봉준이 제주도 간다면서요. 근데 남자라면 다 이해하지. 나라도 제주도 가지. 나라도 제주도 가지. 아니, 형들 같으면 제주도 안 가겠어? 다 제주도 가야지. 아니, 여러분들 그러면 봉준이랑 보미님이랑 둘이 가는 거예요? 제주도? 아니면 또 누구랑 같이 가요? 혜성님도 같이 가요? 여러분들? 홍팡이랑 팡이는 저번에도 제주도 갔다고. 또 가네 그럼. 끼가는 끼운이랑 가연님이야? 비 와가지고 우리 승카 세차 됐네.
승카 우리 깨끗 우리 승카 깨끗하다. 승카야 비 와서 깨끗해졌네. 귀여워. 승카 귀여워. 이 씨발 김봉준. 아 씨발. 와 씨발 아직까지 열받네 진짜. 아, 뭐가 미안합니까 형님. 풍 쏴주시면 감사한 거죠. 뭐가 미안합니까 형님. 감사한 마음이지. 아 근데 차 별로 안 타니까 이거 굳이 세차할 필요가 없어. 비 오면 또 더러워지잖아 형들. 어? 형들 맞잖아요. 차 맨날 타고 다니면 내가 세차하겠는데. 차 잘 안 타는데 세차해서 뭐해. 아니 차 이거 팔아버릴까 형들? 아 씨발 차 갖고 있으니까 돈만 많이 나가고 씨발 별로 탈 일도 없는데. 어? 아니 차 이거 팔아버릴까? 형들? 이거 팔면 얼마 나올까요 여러분들? 살 때 차값 1450 줬거든요? 근데 내가 좀 만 한 2000, 3000km 정도 탔으니까 이거 팔면 얼마나 나오려나 형들? 어? 팔고 그냥 스쿠터나 하나 살까? 아니 1000만원 나오려나? 나 1000에 팔고 싶은데. 여러분들 이거 1000만원 나와요 팔면? 아니 내가 살 때 1450에 샀다니까? 이거 아 그거 옵션 다 있어 이거 형들. 아니 사고 차량이 무사고 차량이야. 내가 보험을 했으면 사고 차량인데 내가 고치면 무사고 차량이지. 사고 한 번도 안 났어. 그러니까 저번에 사고 났긴 했는데 내가 보험 처리 안 해서 그 서류상으로 깨끗해요. 그러니까 연 100만원씩 손해면 이게 13년식이니까 지금 4년이니까 1450이 샀으니까 1000만원 되잖아. 어? 형들 1000만원 되는 거 아니야? 아 근데 차 탈 일이 없으니까 돈 나가니까 존나 돈 아깝더라. 형들 나는 내 인생 마인드가 그거거든. 쓸데없는데 돈 들어가는 게 너무 아까워. 서울에 있을 땐 차 졸라 자주 타고 다녔으니까 좋았는데 부산에 오니까 차 탈 일이 없어. 900 현금 콜이면 말하라고요? 900만원 정도도 뭐 괜찮긴 하지. 승카 K3. 여자친구도 없으니까 운전할 일이 없어가지고. 원래 근데 차, 솔직히 여자친구랑 데이트 할 땐 존나 필요하거든요? 근데 여자친구 없으면 별로 필요 없어, 솔직히. 인정? 형들? 맞죠? 아니 스쿠터 같은 거 하나 사서 쓱쓱 타고 다니까. 아니면 이거 팔고. 아니야 근데 그래 뭐 합방도 해야 되고 나중에 뭐 탈 일이 있을 테니까 그냥 놔둬야겠다. 그냥 타야겠다. 아니 차에서 방송해도 돼. 좀 자제해 달라고 한 거야. 아 이 차로 몇 개. 아 형님 999개요. 형님 내 자리 잔 된다 했으니까 999개 주세요. 아. 아니 여러분들 근데 이거 저거 자동차 치료해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이거 자동차 치료하는데 얼마 들어요 이거? 이거 저번에 사고 난데 요정도. 별로 안 다쳤거든? 그냥 이정도 이정도 약간 파였어. 약간 여기 이렇게 이정도. 이거 치료하려면 얼마 들어요 돈? 아니 부분 도색이 아니라 좀 파였는데 안으로? 형들?
아니 이거 좀 파였다니까? 파인 거 빼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그냥 타도 되는 거예요? 범퍼라서? 범퍼는 그냥 타도 되는 거야? 근데 솔직히 난 타는데 불편함 없거든? 상관없지 이거. 40만원. 아 이건 이러라고 만든 거예요? 그럼 뭐 이렇게 타면 되겠네 그냥. 아 근데 승카 진짜 승카 근데 이쁜데 형들 이쁘게 생겼지 않아 승카? 얘 진짜 이쁘게 생겼어. 귀엽게 생겼어 봐봐. 승카야 안녕? 귀엽게 생겼어. 몇 개 쏘면 한 그릇 더 먹냐고요? 아니 지금 밥 너무 많이 먹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거 내가 저번에 타이어도 쫙 다 갈고 안에 필요한 것들도 쫙 다 갈아가지고 이거는 진짜 바꿀 게 없어요 지금. 완전 새 그러니까 겉에만 좀 다쳤지 완전 새 차는 다름없어 안에는. 타이어 빵빵한 거 봐 형들. 저번에 내가 타이어 교체했거든. 타이어 오지게 빵빵해. 이거 완전 새 걸로 갈아가지고 타이어 존나 빵빵해요. 양심적 세 자리요? 맥키미를 따랑하신다면 큰손 아니라고요? 형님 큰손이잖아요. 기분 좋게 한 딱 찔찔찔 빡 터지면 그냥 막 기분 막 그냥 날아다닐 것 같긴 하네요. 쓱 칠칠칠 나오면 날아다닐 것 같긴 하다. 기분 좋을 것 같긴 해. 인정? 집에 안 들어가고 뭐하냐고. 아니 이렇게 좀 어슬렁어슬렁 거리면서 소화 좀 시키다 들어가려고. 이렇게 어슬렁어슬렁 하다가 소화 좀 시키고 들어가려고. 아 뭐 아니 쏴줘 아니 쏴준다고 하더니 아깝다뇨 형님. 아 남자? 아 남자 씨발 존나 얼굴 존나 울면서 노래 부르면서 가는데 좀 무섭던데 진짜 남자. 야 아 도신이 형님 아 칠칠찌개 감사합니다. 도신이 형님 도신이 형님 칠칠찌개 감사드립니다. 도신이 형님 잉치키 암소 니조랄 리시비서 암소 니조랄 리시비서 형님 감사합니다. 아 여기 아무도 없어. 감사합니다, 형님. 끼모띠! 이제 집 가야지. 형님들, 우리 귀여운 내용이랑 틸다 보고 싶어요? 알았어, 도신이 형. 아, 레오니랑 틸다 씻기면 안 돼, 그냥. 고양이는 샤워 자주 하면 안 좋아.